그래서 제가 방 안에다가 안 숨겼어요, 형님. 바깥에다 숨겼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그런 그림 같은 게 제 눈앞에 보여요. 쟤는 진짜 내 신딸이다. 뭔가 좀 특별했어, 이상하게 진짜로. 진짜 불쌍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야. 이쁘죠, 우리 신딸. 또 제가 또 딸을 낳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강신정 선생님 신딸 이송이입니다. 우리 애기는 처음에 신당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사주도 쓰지도 않고, 그치? 이름도 안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왜 할머니랑 같이 와? 내가 이 첫 마디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왔어요 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뻤어요, 되게. 그리고 이뻤고, 이 우리가 이제 그 제자의 이 길을 가더라도 그 인성을 보잖아요. 인성이 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쁘고 예 바르고 그게 너무 이뻤어요, 첫 번째. 그리고 뭐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근데 뭐 그거 얘기 지금 다 하려면은 솔직히 너무 길고요. 일단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사정이 구구절절 하신지는 이제 신부터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알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전보로 가서 자기 신궁을 울린 거는 엄마가 처음이었고, 울었어요 많이 그때 와서도. 딴 데 가서도 많이 운 건 아니었지? 그건 아니었대요. 이제 마음을 그냥 가다듬고 법사님 축원하시는 거 귀담아 들으면서, 진짜 원없이 한없이 해. 오늘은 네 날이야. 누구 날도 아니야. 엄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선생님도 눈치 볼 필요 없어. 편안하게, 알았지? 자, 엄마 앞에 뒤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이제 뭐 불로 지지는 것처럼 너무 쓰라리고, 그 육안상으로는 뭐 티나는 것도 전혀 없지만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를 맞아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한 번씩 아프면 한 일주일 이상씩은 알았거든요. 어디 가면 이병이다, 어디 가면 이병이다,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정확한 병명이 없었어요. 워낙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기도 뭐 자식도 세 명씩 낳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결혼 생활에 뭐 실패도 있었고, 또 어릴 때는 또 할머니 손에서도 자라고 아빠 손에서도 자라고 엄마 손에서도 자라고 뭐 계모 밑에서도 자라고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학창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 올 때부터 쟤는 딱 진짜 내 딸이다 딱 이랬어요, 진짜로. 쟤는 뭐 이상하게 틀리지? 좀 그랬어요. 근데 같이 산을 두고 한복을 바치러 가고 뭘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계속 그냥 이게 자꾸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우러나는 거 있잖아요. 내 진짜 신딸이다. 쟤는 진짜 내 신딸이다. 뭔가 좀 특별했어요, 이상하게 진짜로요. 오늘 정성은 아름다위 받으시.
대신 할머니요. 대신 할머니요. 대신 할머니 누가 어떤 할머니? 신가에서 전 봐주신 할머니. 알겠어요. 감사해요. 또 눈 뜨지 말고 합작하고 그냥 말로만 얘기해도 돼. 할머니 도와주세요. 불쌍할머니요. 불쌍 맞아요. 불쌍할머니. 불쌍할머니는 내가 부려서 오신 불쌍할머니. 맞아. 이 할머니만 오면 우리 제자가 울어.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한이 많고 서럽고. 맞아요. 엄마가 유당을 했었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송이가 할머니 할머니 잘 오시고 간대. 그러니까 송이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많이 오세요. 오늘 한지고 한지고 다 울음으로 붙들어대. 할머니 제자 우리 한지고 한지고 다 터뜨리게 도와주셔야 돼. 할머니 도와주지 누가 도와줘. 그죠? 진짜 이게 내맘 같지 않다라는 게 있고 나도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몇 달 동안 되게 많이 괴로웠어요. 진짜로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이런 별 생각도 다 드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많은 배신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자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저 제자 안 낼 거니까 할머니 하고 있는 많은 제작감들이 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 거부하고 근데 이게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주시는 거잖아 어찌됐든 저한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할머니한테 어느 날 할머니 저 그냥 제자 받을게 하니까 보름 만에 진짜 저 아이가 왔어요. 너무 신기하게 진짜로. 그래서 아 이거는 인연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뭔지 모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제자한테 오셔서 전 봐줄 거예요. 네 맞아요 할머니 감사해요. 친가에 몇 대라고 그러셨죠 할머니? 3대요. 3대세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잘 오셨어요. 받아보세요. 잘한대. 네 삼부제석 할머니요. 삼부제석. 삼부제석 할머니. 삼부제석님은 어떻게 생기셨대? 오시기 이거. 힘드신 분인데 계속 오셨었어요 저한테. 모자 쓰시고 하얀 모자 쓰시고 세 분 보여요. 아이고 잘 오셨네. 높으신 신령님이 오신 거야? 네. 조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조상은 아니야. 여자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요. 여자분인 것 같아요. 글씨 쓴 글문 할아버지요. 글문 할아버지요. 어느 산에서 오셨대 그분은?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이 글문 할아버지 호명을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신엄마가 진짜 정말 같이 헷갈려서 그래요 자꾸. 그리고 제자도 헷갈리게 자꾸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조상님 아니시라면서요. 네. 그러면 산에서 오셨다 그랬잖아. 네. 어디 산에서 오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딱 얘기를 해줘야 제자가 알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셨어요? 잘 모르겠어는 없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신이 아닌가 보네. 어? 이쪽 오셔요 좀. 미친 듯이 뛰어! 허주배 껴야 돼!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뛰어! 괜찮아 안 다쳐. 박수
말씀해 보세요. 느껴지는 실령님을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빛이 보여요. 네? 이쪽에서 빛이 보여요. 이쪽은 어두워요. 밤 같아. 아, 거기 밤 같아? 네. 밤에는 뭐가 보여요? 달이요. 어? 달이 보여요? 아, 달이 보여요. 우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실령님은 누구신 것 같아? 일월성신. 에? 일월성신이야.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란 실령님이 찾기가 어려운데. 네. 잘 찾았네. 그렇게 보였어요? 네. 산 돌 때도 보였어. 산 돌 때도 네. 보였어요? 아이고. 그 실령님인 것 같아요? 아니요. 어? 아니요. 실령이 아니야? 네. 실령이 아니야? 뭐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아, 사람이 보여. 그렇죠. 맞죠. 맞아요. 똑똑해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실령님 오시는 분이 또 있나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봅시다. 어? 느껴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느껴지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 정확하게 사신당에서 나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애기가 엄마 너 눈이 너무 부셔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말에 저는 맞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신랑님도 명패를 호명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그렇게 딱 그런 것만 딱 자기가 찝어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애기다운 거거든요. 솔직히. 들었을 때는 정말 저한테 가엽다, 가엽다 이런 소리, 이런 기분이 계속 들어서 그래서 또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냥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이제 인간 이송이에서 신제자 이송이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 거기에서 좀 제일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신령님만 보고 살아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돼지복 입었잖아. 이제 정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울아 부채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방울아 부채를 찾아야 돼.
부채를 엄청 일찍 찾으셨네. 5초 왜 발이 자꾸 눈 감는데 몸이 자꾸 일로 쏠렸어요. 계속. 근데 잘 찾으셨어요. 근데 부채만 가지고 점을 볼 수는 없잖아요. 뭐가 또 있어야 볼 수 있어서. 방울이요. 방울은 그래서 제가 방 안에다가 안 숨겼어요, 할머니. 바깥에다 숨겼어요. 날씨는 춥지만 밖에도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줄 거니까 여기서 일단 기운을 할머니가 느끼고 방울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는 대로 가서 또 찾아보세요. 잘 찾으셨고요. 할머니가 이제 전부는 무구를 찾으셨으니까 부채방으로 찾으셨으니까 점을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아 너무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게 뭐 있어요, 할머니. 우리 제자만 잘 되면 돼요. 할머니, 이 친엄마 어떻게 잘 되겠어요? 잘 돼요, 할머니? 어? 또. 제자가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줄 제자가 또 불러줄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할머니. 아주 씩씩하게 대차게 불러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 신엄마가 제발 비겠습니다. 제발 덕분에 제발 마음 좀 잘 좀 잡고 가게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의사님한테 해주신 분이 좀 해주세요. 저 봐줄 거예요? 네. 봐준대요. 좀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도대체 어디가 안 좋아요 할머니? 간 쪽. 맞아요. 간. 간은 안 좋아요, 맞아요. 연구하시네. 근데 자꾸 물 같은 게 자꾸 보여요. 물. 네. 물이랑 좀 가까이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이 자꾸 선생님 근처에 계속 보여요. 저 물가 있는 데로 얼마 전에 이사했어요. 신당이 물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자꾸 물가 같은 게 자꾸. 아유, 영어 맛이네. 십자가 같은 게 여기 뒤에 있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같은 게 여기 보여요. 우와, 대박.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서 제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잘 불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저를 잘 불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요. 우리. 문서가 좀 보이시고. 맞아요. 저는 며칠 있다가 신당을 이사해요. 근데 그 부처님 그 광채 같은 게 빛이 좀 환하게. 우와 대박. 이사가 진짜 대박. 아니 왜냐면 네. 우리 그 새로 신당이 뒤에가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광채가 그렇게 뒤로 이렇게. 맞아요. 밤에도 이렇게 조명도 켜주시고 부처님이 엄청 크게 계시죠. 두 분이나. 맞아요. 맞아요. 영검하세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방부채를 한 번 이렇게 다 찾았어? 기운이 계속 눈 감아도 한쪽으로 계속 쏠렸어요. 쏠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처음에 상을 봤는데 밑에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끝에 열어보니까 처음에 쌓여 있어가지고 부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부채 찾고도 자꾸 저쪽이래. 그래서 창을 한번 봤어요. 여기 길이 있나. 저쪽에 길이 있나. 네.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하긴 이놈이 안 내려갔으니까 모르죠. 네. 오늘 그거 모르니까. 그래도 계속 그때도 이쪽에 쏠려갖고 보고 일단은 연고 마셔요. 강신정이도요 신받을 때 그랬어요.
아가 너도 네 팔자가 그러니 하고 이제는 받아들이자. 네. 어쩔 수 없어. 정말로 하늘의 뜻을 담아서 다 이렇게 우리 제자가 만중생들을 살리는 제자만 되자. 신의 제자를 구한 것도 불행도 있겠지만은 행복함이 더 많더라. 이 신엄마가 먼저 가다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불사님 수위에서 우리 이시로도 애동제자야 크게 불리는 제자 되게끔 도와준단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름나는 제자만 되게끔 도와줄게. 명나는 제자 되게끔만 도와줄게. 대천문에 아주 문을 열어서 아주 활짝활짝 아주 크게 크게 아주 불리자. 아주 아주 인천에다가 아주 이름나는 제자 되게끔 내가 부산일 수위에서 문 열어드릴게요. 신 아니시리 지하 대신 아니시리 우리 주례 벼락 대시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웃자 아가 웃고 울는 날이야 맞아 우는 날이기도 하지만 웃는 날이기도 해 많이 울었잖아 근데 우리 송이가 할머니가 그랬지 저번에 자꾸 눈물을 이렇게 누르는 게 보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기가 어떻게 자라왔어 말 그대로 너의 손에서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계모손에 자라가면서 너무 힘들게 자랐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누르고 살다 보니까 얘가 어린 나이에 한이 된 거야 한이 어? 아가 그 한 내가 다 풀어줄게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진짜요 일단은 마음 댐댐이트부터 돼야 되고 근데 일단은 그걸 조금 갇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신에 대한 그 간절함을 보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 쟤는 내 끝까지 안고 가야 되겠다 쟤가 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 애기씨가 우리 송이 제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딸이잖아요 우리 신딸이 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정말로 쟤만은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안고 갈 거고 책임질 거예요 진짜로
물리실 것 같아 아주. 공수처 보세요 한번. 신탁 빨리 얻을 수 있게 내가 한 달 안에 도와줄게요. 잘 불릴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잘할 거예요. 우리 제자 아주 크게 크게 불려주셔요. 네. 어? 제자한테 할머니가 주실 수 있는 공수 한번 줘보세요. 항상 제자는 성실해야 되고. 맞습니다. 신엄마 따라서 기도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엄마 밑에 서 있어. 아이고야 올바른 공수네요. 그러면 내가 아주 잘 불리게 도와줄게. 네. 신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요. 지금 이 의대는 못 가요. 지금 사신다. 사신다. 사신 몇상님. 네. 아이고 똑똑해요. 사신충 한번 줘요. 찡긋 사신충 한번 쳐봐요. 시작. 도와주실 거죠? 네. 우리 저기 별상이가 한번 깃발 뽑아봐봐요. 돌려서 아주 돌 안 많이 안 돌려도 돼요. 아이구야! 뭐예요? 전신? 어. 장군님. 장군님.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잘 불리게 도와주실 거예요. 모든 제자는 다 잘 불리게 신령님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송이는 다 잘 불리게 네, 도와주세요. 네, 이름나게 도와줄게요. 아주 아주 큰 힘을 나는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무녀가 됐네, 그지? 어때 하고 나니까. 더 잘했으면 했는데. 원래 그런 아쉬움이 네, 있는 맞아요. 거야. 맞아. 근데 그 아쉬움이 조금이 남아야 더 열심히 하거든. 오늘 모든 걸 다 끝내놓으면 할 게 없잖아. 그치? 오늘 정말 잘했고 이제 진짜 이만큼도 안 온 거야. 오늘 이제 문만 연 거야 말 그대로. 오늘 이 느낌 있지? 네. 이거를 평생 안고 가야 돼. 알겠지? 네. 우리 송이한테 있는 백이 누구야? 일단 우리 할머니.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누구 대통령보다 더한 백이야. 네. 우리 송이한테는. 그리고 이 신엄마가 있잖아. 네. 그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밟고 가면 돼.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제가 인성 진짜 예바른 제자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은 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성실한 그런 제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는 진짜 저도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네. 애동제자니까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났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시선으로 조금 응원의 메시지만 조금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좀 전보로도 많이 가세요. 진짜 연금해요. 진짜 연금하고 이제는 저도 아직 니도 예동인데 뭘 제자 냈어 이런 시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만 욕 먹어도 되겠죠. 네, 네. 많은 제자들도 내잖아요. 예동 제자들도 1년도 안 된 제자들도 많이 내니까 저는 근데 어찌됐든 그만큼 정말로 잘 이끌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자 잘 되겠고 우리 신딸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제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